우리 생방송, 네, 윤상열 인증 방송, 오늘 여기서 잠시 한 시간 정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네, 지금 저기 앞에 바로 3층에 보이는, 네, 지금 윤상열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오늘 쏟아집니다. 이거 공개된 거 아니에요? 처음 공개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과연 정대태 기장이 2000년도 초에 이 집 앞을 윤석열 장모와 차 타고 다니면서 나눈 대화들 오늘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도 예, 잘 들어보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바로 김비관이 과거 양재택과 동거하던 바로 집 앞에서 방송할 줄 알았습니까? 양재택과 동거하던 보다 저 먼저 양재택이 권력을 이용해서 특별지장 받아준 박흡시타 B동 306호 정문. 예. 자도 보이는 데서 3층이 그 306호입니다. 예, 306호입니까? 예. 아예 공개합시다. 예. 박흡시타 B동 306호가, 예, 지금 현직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흡시타는요, 예. A동, B동, C동이 있어요. 예, 예. A동 정문 앞에, 우리 보이는 우측이고, 예. 우리 정문은 B동이고, 그 좌측. 여기서 여치방향, 그게 C동입니다. 예. 오늘 지금 이곳에서, 예, 정 회장님하고, 예, 지금 나 인터뷰 방송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앉아서 집회를 하게 된 경위 좀, 정 회장님이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왜 여기서 제가 집회를 하게 됐는지 대신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서울의 소리와 윤석열 응징 응년동 본부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윤석열 지지자들은 비인간적인 양산 욕절 소음 시위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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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들 간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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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사법당국은 후한무치한 윤석열에 대한 법적 대물죄와 민간인을 사찰한 장보욱 대응 문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감사 주민 출석을 방해하며 입법을 농단하고 주가를 조작한 중대 범죄 피의자 김건희와 340조적 허위상고 증명서를 작성 행사한 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도 거리를 활보하는 장모 추은수를 당장 구속 수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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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서울의 소리와 윤석열 응징 국민운동 본부는 일단 양산 욕절 소음 시위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집회를 지속한다. 2020년 6월 17일 서울의 소리 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국민운동 본부 폐독. 예. 지난번에 했던 기자회견을 또 우리 정배 부회장님이 자상하게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우리 정 회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회장님, 이곳을 처음 지나가게 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공개합니다. 2003년도 네. 4월 4일날 그러니까 김건희, 김명신 엄마, 그때 명신입니다. 한 20년 전에. 네, 명신 엄마 최은순을 알게 돼요. 예, 예. 그런데, 그 다음 차가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엔터프라이즈인가, 현대상을. 아, 엔터프라이즈. 그거, 하여튼 현대상 예. 차 있어요. 그랜저인지. 예. 저는 그때, 누구, 최은순을 만날 때, 세이브를 타다가, 차를 바꿔갖고, 쌍용해서, 새로 나온 최은순을 타고 다녔어요. 아, 최은순이면 네. 고급차. 그때 돈 좀 있었네요. 중형차예요. 지금은 돈이 없지만. 그때 살던 모아놓으시대요. 아, 그때 많이 모아놨죠.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여기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 언덕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최은순이가 나왔어요. 아, 최은순을 뒤에 놨다면서 옆에 탔어요. 아, 최은순이는 그게 또 특이해요. 예. 저는 동네가 아니고 동네에서 누구라도 볼까봐. 예, 예. 여자니까. 예. 뒤에 탔으면 내가 잘 모시겠는데, 끝에 네. 저기 때 옆에. 아, 네. 정 회장님 은근히 좋아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왜 여자가 일간 남자 옆에만 앉냐? 예. 네. 아, 끼가 좀 있던지, 뭐, 그렇지 않을까? 근데, 네. 제 옆에 저기 때 탄력도 이해하는데, 네.
앉자마자 네. 기압이 변속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손꼭 붙잡으면 안 맞아요. 아니 왜 기압 변속 못하면 이거 자동차 언덕도 못 올라가는데 운전하는데 지장도 많았고요. 이거 처음으로 지금 밝히는 네. 비하인드 스토리 네, 특별히 예, 그 김건희 집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기억 아니 손을 꼭 잡으면 운전을 한 손으로 뿐이 못 했다는 거요? 아 이거 네. 한 손을 했던 잡으니까 네. 제가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네, 베스트잖아요. 기아 변속은 못 되지 않아요. 아니요, 오픈에서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기면 돼요. 이렇게 잡아도 네. 내 손 등을 잡으니까 네. 같이 움직여요. 근데 네. 이 손을 잡아도 네. 살아가는 사람의 손은 꼭 잡고 그냥 억지로 잡는 사람은 네, 살짝 올려놨는데 그때 그 손 잡는 강도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손 손을 잡으면 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얼굴 좀 가려워서 긁어야 되고 네. 담배도 피워야 되는데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서 그러면 목적지 갈 때까지 그 손을 안 놔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앞에 나갔는데 한 번은 속초에서 네, 네. 속초에서 제 친구들 둘하고 네, 네. 그럼 처음에 저 혼자 오라고 했는데 네, 네. 남녀간에 혼자 둘이 만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고수들과 치려면 네, 네. 멤버를 모집하고 가겠다. 아, 고수들 그래가지고 그게 지나고 뭐 큰 실수가 됐어요. 네, 네. 법무사 네. 법무사를 데리고 또 법무사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네. 세월들 데리고 가가지고 어쨌든 좋아요. 밤새도 고수들 치고 누가 땄어요? 아이고 따고 지신 얘기는 그래서 그 다음날 저 혼자 남기를 바라더라고. 예예. 어디 간다고 했더니 아 비춰갖고 먼저 가라고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아니, 가면서 제가 다시 설명하면 남자 셋이 갔는데 예. 백운덕도 그때 소개해주고 아 그래서 그때 소개해주고 뒤통수 맞았고 예. 근데 이제 백운덕하고 그 남자는 갈려오고 저희랑 예. 혼자 남아라. 예예. 또 유관 남자가 아, 예. 또 유관 여자하고 같이 둘이 남는 거 이상하게 헐렉 아니 그리고 그런 의미가 헐렉이도 예. 있고 예. 그때 막 그 산 없는 거하고 근거당권 뭐 찾고 사업상 남으라고 했겠지. 계약이 딱 끝났거든요. 예예. 계약이 종료가 됐거든요.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하자. 그런 얘기였는데 아니다 우리 간다고 둘도 아무리 보냐고. 어, 어. 그랬더니 이제 아 그럼 먼저 가라 빠이빠이 했는데 예. 어 그다음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가고 있는데 좀 데리고 가라고. 아, 가고 있는데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는데 오는데 그러면 뒤에 타는 게 좋은데 나는 앞에 그 백범사 옆에 타든지 또 옆에 딱 타고는 옆에 타고 남자 둘은 뒤에 타고, 타고. 예. 그때도 손을 잡았던가요? 아 그렇죠. 남이 보는데도 아 그렇죠. 아, 보통 사이가 아니죠.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내가 살다가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 네.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왜 저니까 지금 저기 아크로비스타가 제가 알기로 난 750세대 정도 되는 줄로 아는데 이웃을 잘 만났어요. 예, 예. 근데 306호 이웃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306호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예. 여기 와서 유명이 됐으면은 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 예. 뭔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예. 지가 좁보이려고 예. 지가 잘 보이려고 예.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보든 말든 예. 지금 2022년 5월 10일 날 예, 예. 청와대 들어갔으면 이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잘 보이려고 뭐 용산 뭐 광화문에다가 뭐 용산에다가 뭐 저기 조금 더 국방부장관 공만으로 간다 했다 의무부장 그러니까 옮겨다니면서 변덕을 떼면서 뭐 점괘를 받는지 이렇게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이웃을 잘못 만나. 아니 그런데 그건 지금 저는 20년 전 일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네. 과연 김건희가 저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아 그 얘기. 그렇죠, 그거. 아, 그렇지, 김건희 아파트 상관 모르죠. 아, 그 얘기를 하고 네. 여기 지나가면은 네. 여기 저 아크로비스타 특별 문화 하나 받았다. 네. 누가? 저 딸 친구, 저 딸 아는 검사가 네. 이때 양재택이가 등장했어요. 아 예. 분양을 받아서 예. 중도금을 내는데 예. 똥을 싸고 있다. 똥을 아, 싸고 있다. 특별 분양이면 특혜 분양인가요? 이것도 불법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김건희가 사는 집은 김건희가 분양받은 게 아니라 예. 양재택 당시 검사가 분양을 받았는데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특혜 분양을 받았다. 비리 특혜 비리 분양을 받았는데
그걸 김순이가 중도금을 냈다. 양재택을 왜 지가 분양받고 줘. 자, 이게 1995년도에 공개되고, 이 부지가 한 5만 평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 뒤에 한평 아파트 있죠? 그것도 한 이준이라고는 중앙정보부 출신, 그 대단히 부자예요.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간 사람들은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여미지 식물원. 여미지 식물원도 이 사람 뜻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5만 몇천 평이나 미분이 주문하는 땅을 분할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백화점도 지었어요. 그 백화점이 1995년도인가 조순 서울시장 할 때 붕괴돼가지고, 그때 막 501명이 죽고, 뭐, 6명이 지금도 실종된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한 900명 정도가 분양당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대상이라는 미원 알죠? 미원. 네, 미원. 미원그룹에서 이 땅을 분할을 받아요. 사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미원, 대상이고, 이 건물은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대림에서 지어요. 그러니까 대상에서 압력을 넣는지 어떤 시행사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양재태이가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여기 중앙지검에 형사 사무장인가 했죠. 그때 이제 받아요. 그때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분명히 이제 양재태 검사가 분양을 받아서 김건희와 양재태는 그 당시 어떤 사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 양재택을 알기 전에 이걸 양재택이가 김건희를 알기 전에 분양을 받아서 가지고 분양자가 전상훈이라고 그래요. 전상훈. 예예. 양재택 친구. 아. 전상훈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을 해요. 예예. 보존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양재택이 말로는 2002년도에 김건희를 알았다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저하고 그 명진 연마 최은순하고 이제 송사가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저를 이겨먹기 위해서 검사 이제 특별 이용을 하다가 그때 이제 김명순이가 아크로비스타 조남욱이 아크로비스타 회장 조남욱이라는 사람의 그 시중을 들던 걸 알아요. 어떤 직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족같이 지내면서 뭐 동네에서는 아버지같이 딸같이 뭐 그런 사이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조남우 회장의 시중을 들어요. 또 조남욱은 김명신을 아주 딸같이 아주 귀여워해요. 그러니까 김춘진 말 들으면 용돈도 팍팍 주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도도 됐지만 특혜를 받아요. 그림도 제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양재택을 알게 되니까 저는 조남욱 소개로 최은순이가 이 사람 저 사람 돼도 안 되고 정관 변호사를 돼도 안 되고 돈을 주고 법무사를 매수해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현직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난 게 양재택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양재택과 그 당시에 그러면 특별한 양재택의 뭐 첫눈에 했던 얘기도 한데 두 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서로 좋은 사이니까 최은순이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름답게 들어야 되고 또 동업자니까 좀 듣기 싫어도 그냥 좋게 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그런 사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죠. 알았죠. 그렇지만 잘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크로비스타의 김건희가 이사는 언제 왔나요? 이게 2004년도 초부터 입주가 되거든요. 근데 아크로비스타의 김건희가 오게 된 것은 김건희가 1999년 3월 28일 날 역삼동 엠버서더 노모텔에서 아산병원에 김명신을 주치의 김명신을 치료하던 의사, 산부인과 의사하고 훈련식을 해요, 거기서. 훈련식을 하고, 이제 홍대동에다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그리고, 얼마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얼마 살다가, 그냥 나와요, 집을. 나와가지고, 송파구 관악동, 대전 아파트 201호에 살았어요, 혼자. 거기서 이제 2000년부터, 한
4년 살았나 봐요. 2004년까지. 2004년 9월에 저 동명순 법무사 있죠. 해경으로. 네, 법무사한테 숙담목을 주고하고 유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자꾸 빨리 그러면 정산을 하자. 그때는 돈 2억만 줬을 때요. 2억 줬으니까 11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야 우리 딸도 이제 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가야 되고 어디 삼성 매매한 분양한테 있었어요. 동파에. 그 분양받아 가야 되는데 내 돈 달라. 그러니까 아 그러냐. 우리 딸이 살던 집 얼마 있으면 저 서초동 이사 가는데 일로 와서 살아라. 근데 예. 예, 그렇게 가지는. 그래가지고 예. 이사를 올 때 이 지금 아크로비스타 상당히 그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었나요? 그때는 건의가 너무 그때 전상흠 명으로 전상흠. 그러면 양재택이 분양받을 때 가면 저 다른 사람이라고 받았는데 차명으로 받았죠. 예, 근데 아직 그때까지도 예, 등기를 지원순이 저기 가져가지 않았네요. 그때는 서로 사귀면서 이제 공수는 비트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 질문은 대가를 안 주니까 비트가 있고 김건희가 돈 주고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수는 할 때 돈을 다 주니까 비트가 안 생기고 진보는 공짜로 하니까 비트가 생긴다. 이거 저 세계대회다 이게. 김건희가 우리 서울의 소리하고 예. 야 7시간 40분 동안 53회에 걸쳐서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 비트 그러니까 박 시장이나 그 안 대전 충남지사 얘기하면서 보수는 대가를 주기 때문에 비트가 없지만 예, 예. 진보는 안 좋은 비트가 있다. 예. 이런 얘기는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 그럴까요? 네, 그런데 그럼 김건희 씨가 경험을 해봤나? 306호 돌아옵시다. 306호 오기 전에 이제 대전 아파트 201호를 법무사한테 줘요. 예, 예. 법무사 가족한테. 예, 예. 네. 돈 한 푼도 안 받고 주고 예, 예. 넘어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니 뭘 확인하던 점은 2004년 9월경에 일로 이사 와요. 네, 이사를 왔는데 경험이는 네. 언제 넘겨갔나요? 그것은 그때 넘어왔을 때 전상이 앞으로 대출 6억이 있었어요. 네. 아마 그 돈은 양재택이가 쓴 돈으로 봐요. 네. 양재택이가 썼는지 네. 거기에 이제 이름 빌려준 것밖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 얼마 줬든 커미션 받아야죠. 네. 그래가지고 살다가 2005년도 정확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얼마 살다가 이전을 해요. 근데 이전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취임선하고 차이가 좋았나요? 이전할 때? 그때는 차이가 나빴죠. 아 이전할 때 취임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이전할 때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문제는 이제 양재택 모친이 어느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오죠. 그게 맞아요. 저는 그 후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 당시에 네. 양재택 어머니 그 승인하에 김명신과 양재택이가 혼인하는 조건으로 네. 이 명예를 넘겨준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네. 정리하면은 이 아파트를 양재택 어머니가 지원준 김건희한테 넘겨준 거는 양재택과 결혼하는 조건에서 현재하에 네. 그럼 만약 결혼을 안 하면 사기네. 그렇죠. 네. 그럼 사기친 거네. 사기죠. 그건. 결혼하겠다고 아파트는 넘겨받고 그렇죠. 차버렸잖아. 네, 그렇죠. 이거 양재택이 검사 네. 사표 내니까 차버리고 네. 다음 선택은 게 윤석열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기네. 근데 그것도 보니까 네. 이제 뒤에 얘기 들어보면은 법무사한테 13억을 주기로 했잖아요. 네. 내가 압류해놓은 돈 76억을 찾아서 그런데 이제 법무사를 달라고 책은 거예요. 독촉을 해. 그러니까 뭐라고 최은순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법무사님도 아시다시피 정대택이를 한방에 보냈으면은 돈이 안 들었는데 정대택이 저놈이야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서 돈이 검사한테도 들어가고 판사한테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네. 그래 남은 게 없다. 그러니까 그 돈을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깎자. 네, 깎자. 그리고 2억을 줘놓고 그냥 그 집으로 땡치려고 했던 것인가 봐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2005년도에 김건희가 양재택
그 전사금 앞으로 있는 아파트를 네. 이전을 해서 네, 쭉 살았죠. 네. 언제까지 살았나요? 어, 여기서 기록에 보면은 2010년도에 그러니까 저는 양재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양재특이 토사구팽이 생겨요. 네. 이제 2003년도 2008년도 3월에 그러니까 아까 그 이후로 가면은 양재특이라는 권력으로 정재특이를 한 번에 잡아들일 줄 알았는데 정재특이 돈이 없으니까 못 잡으네요. 잡아들지 못해. 그러니까 양재특이도 이제 별로 불신 없이 잡아든 거겠죠. 아, 저, 너 그래봤자 별거 아니구나. 예? 그러면서 자꾸 일이 엮이죠. 그런 과정에서 양재택이를 또 막 계속 진정을 해요. 야. 그 양재택이가 2008년 3월에 그만 둬요. 아, 오천 벗었다. 진급을 못해. 예. 그냥, 저, 윤석열이처럼, 저, 서울 고검 평범 검사로 그냥 발령이 나요. 예. 근데 검사장 진급해야 될 시기에.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뚝 떨렸잖아요. 그 시기를 틈타서 정대표가 막 이제 윤석열, 처, 김명신, 김건희, 최은순, 양재택까지 다 막 계속 집중적으로 고소를 해요. 막 무고, 명예훼손, 뭐 뇌물죄, 노인중 부자지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양재택도 삥 떨어졌지 않습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이제 그 저 죽은 저 장관보다 산 천정부가 낫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윤석열 만난 게 윤석열이. 예, 윤석열 만난 건 다음 얘기고 이제 양재택과 살 때. 그래서 2005년도에 2005년 전에 이 아크로비스타를 최은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최은순 씨가 한 얘기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몇 가지 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부인해도 최은순 입에서 우리 딸이 서울중앙지검에 아는 검사가 있어가지고 특별 문항 받아서 중도금을 드린다고 똥을 짜고 있다. 2003년도 4월 5월 얘기예요. 네. 그리고 2004년도에 그 중도금 잔금을 다 내고 입주한 거고 그리고 명예는 전상함으로 있다가 2005년도에 홀권 이전을 했고 전상함 앞으로 있던 대출금 재료는 대출금 6억 원을 계약 승계를 해요. 김명신이가. 그리고 살다가 2010년도에 이 아프리카 306호에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전자에서 7억 원의 전세권 설정이 돼요. 그 전세권 설정은 돈을 받고 또 거기다 1억 5천을 붙여서 저 위에 17층 4호 그러니까 아프리카 306호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60평대 아파트 60평형 아파트 1704호는 100평형 아파트예요. 네. 네. 하여튼 평수가 주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뭐 60평 아파트에 혼자 살기 넓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또 17층으로 가요. 그 아파트는 놔두고 왜 갔어요? 말은 네. 동네에서 말은 네. 김명식이가 3층에 살 때 네. 그날들 손님이 많았대요. 아, 그 남자 여자? 모르겠어요. 네. 남자들 뭐 김명식이 말은 뭐 우리 집에는 맨날 친구들이 집중을 네.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준비를 했냐 어떻게 검사하고 동거를 했냐 이랬잖아요. 근데 친구가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니야? 좋죠. 근데 왜 이사가? 근데 이사가 가니까 제가 듣는 얘기는 안 그래도 봤죠. 커튼이 365일 거치는 일이 없다. 밖에는 누가 들다 이해가 안 되죠. 이사를 멀리 뚝 떨어져서 그 다음에 가만 모르는데 그거 층으로 갔다는 거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왜 17층으로 갔는가. 윤석열이는 김진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왜 주민등록이 구분돼 이상 따로 전입이 돼 있고 네. 이 행위 하니까 네. 이 저기 자기 처가 살던 집이 오래돼가지고 실증이 나서 옮겼다. 그것이 2010년도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은 2012년도 3월 11일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신혼집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혼집은 1704호입니다. 그러면 1704호 살다가 그 실증난 집으로 다시 이사한 거예요? 1704호 살기 전에 네. 한 3년간 동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윤석열은 2008년도부터 추적을 하면서 우리 서울에 서리 와서 2020년 1월달부터 내가 강조한 것은 예.
검사 윤석열은 네. 검사 신분으로 네. 검사 신분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집에서 그 피해자가 누구냐 선배 검사 애처분 피의자 집에서 약 3년간 동거 생활을 한 죄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저 피의자 신분이잖아. 우리가 고소한 거 아직 안 끝났잖아. 아, 그렇지. 그때 네. 것이 끝, 그때 것이 계속 진행돼. 네, 진행돼. 지금까지 진행돼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 또 그건 그렇고, 내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 네, 질문할게요. 지금 306호에서, 네. 2000, 뭐, 몇 년도까지 살다가, 윤석열과 동거를 3년 하다가, 집이 실증 나서, 뭐 17층으로 갔다 했잖아. 예, 예. 근데 왜 실증난 집을 다시 기어 들어왔냐고. 지금 306호에 살잖아. 그러죠. 뭐 이상하지 않아. 실증 났는데 왜 다시 오냐고. 그 집이 뭔가 정이 있었나요? 그것은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제가 306호에 안 살아봐서 답변하기 정답은 할 수가 없지만 정답은 할 수 없지만 거기 306호에서 동거 생활하다가 그, 옷이 발락될 것 같으니까, 노출된 것이니까, 음미원 곳에 피해가는 곳이 1704호이고, 1704호에서 음미원에 지내다가 정대표한테 들켰잖아요. 들키니까, 부랴부랴 결혼을 신은 게 2012년 3월 12일이고, 그다가 이제 2판, 3판 다 들켰다고 결혼했으니까, 내집으로 간다고 찾아온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증언이 틀렸네. 그 실증이 나서 간 게 아니라, 뒤가 구려서 갔다. 그렇게 해야지, 맞죠? 2010년까지 자기도 거기서 뒹굴었잖아. 그렇죠. 몸을 탐하고 뇌물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밝히지 못하니까 실증이 나서 갔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거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 306호 저기잖아요, 바로. 야, 영신아! 아저씨 말 틀린 거 하나도 있으면 나 고소해라. 어? 나 고소해. 그리고 법정으로 경찰에 맞대서 한번 하고, 그냥 빼들 쳐도 아저씨가 기소가 되면은 법정에서 공개재판에서 밝히자. 너 빌려준 그 아저씨도 부르고, 그 작은 할아버지도 부르고, 할머니도 부르고, 또 그 친구 같이 줄리 행사하면서 너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남아도 연상 연예장에 다녔던 그 개도 부르고 다 불러서 한번 해보자. 예, 아크로비스타 주민 여러분. 지금 생생한 20여 년 전에 지금 증언을 듣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이거 얘기한 지가 3년이 넘고 정의장님은 20년을 이루고 있는데 예,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가 저희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고발을 해주면 저희가 이거 법정에 가서 증거 대고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거 좀 그때 윤석열 임기 중에 이 재판이 벌어지면 이 사건으로 탄핵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돼야죠. 그럼 못하겠네 고소. 당연히 돼야죠. 그래서 말씀 잘하셨네. 김명진 너희 방송 듣고 있으면은 지금 너와 너 김명진 그 엄마 최윤순 그 신랑 그 서방 윤영열 등으로 국민들을 고소한 사건 전부 취하해라 당장 더 망신 사기 전에. 이게 정의장님하고 저하고 방송한 걸 3자가 고소 고발을 하는 게 있더라. 호초경찰에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내가 그 고소장을 정보 등록 공개해서 받아다 드릴 테니까 그 밑에 있는 걔들이 어떤 고발한 내용 증거를 좀 붙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조사받도록 하죠. 그래. 예, 그리고 그걸 재판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한번 신청해보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과연 윤석열, 김건희, 지원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정대택, 이 네 사람의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법정에서 한번 가려보자. 여러분, 아크로비타 주민 여러분, 예, 흥미롭죠? 듣고 싶죠? 보고 싶죠?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 이번 선거에 많이들 찍으셨던데, 그걸 보고 나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는, 이런 내용 때문에 여기서 집회하는 걸 알죠. 그래서 왜 집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경남남도 양산시 평산마을 주민들이 아크로비스타 주민들보다 더한
폭력, 언어폭력,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그 행복추구권, 국민의 생명,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할 대통령이라는 작자 윤석열이 여러분들의 이웃이라 말입니다. 306호. 여러분들 이웃을 잘못 두어서 이렇게 약간의 고통을 당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 기다려주세요. 얼마 가겠습니까? 네. 더 하고 싶은 말씀 더 하세요. 아, 더 하고 싶은 말은 한이 없지만 오늘은 또 회의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또 집회로 분이 심심하지 않아. 네. 아 저렇게 고만해라 하고 그런 눈치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빨리 보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요. 네, 신나는 집회를 또 여러분들 오고 네. 네, 우리 사회 마이크를 우리 정병곤 기자한테 넘기고 네. 네, 다시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정 기자님과 함께 예, 또 방송을 전해드리고 예, 아주 좋네요. 시원하고 여기. 국민연상 있으시면은요. 예. 쪽지 보내세요. 종이를. 아, 그리고 그럽시다. 주민 직접 나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럽시다. 주민이 예. 시원한 그. 아, 잠깐만. 엄청 많이 갔다. 아, 아까 그럽시다. 주민께서 시원한 커피를 엄청 많이 갖다 줘서 네. 엄청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때나도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올라올 때 저한테 인사하는 거 봤는데, 예, 아크로비스타 주민 여러분, 이 집회를 하게 된 이유는 순전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못 하나 없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사는데, 그 동네에서 막 떠들고 욕하고 죽이겠다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들 대신해서 이곳에 와서 빨리 그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 윤석열 지지자들을 빨리 철수시키라고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저 우리 내가 소리 크게 하니까 또 저 잘 들릴까 봐서 김건희 사는 집 앞에서 소음 측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 와서요. 이쪽 왜 거기서 말하고 있냐고. 이쪽 와서 이쪽.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